어제 저희가 지켜봤듯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까지 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오늘 나 전 의원이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소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 그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분열주의, 반의주의를 당원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나 되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행에 들어갔고 이제 매일매일 나경원 전 의원의 관련 얘기를 매일매일 짚어줄 때마다 뭔가 하루에 하나씩은 꼭 사건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뭐 본인을 해임한 게 그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재호로 순방 중에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까지 보냈고 어제 초선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부추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도원 의원은 어떻게 뭐 취재를 좀 하셨어요? 뭐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지율에 따라 결정할 거다. 그 설날 연휴 직전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못하고 유지하거나 올라가면 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출마하기가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출마는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의지입니다. 누가 그거를 막겠습니까? 다만 출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출마 선언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전쟁 중에도 협상이 있듯이 아마 나경원 의원 측하고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는 측하고 조금 얘기가 오고 가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출구 전략일 텐데 그 출구 전략의 핵심은 나경원 그 전 의원의 페이스를 세이빙하는 것, 그러니까 체면을 어떻게 좀 그래도 유지시켜주는 차원에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만들어주고 제가 뭐 어떤 의원분에게 듣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도 조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니까 뭐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조금은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어 보입니다. 조선 의원님도 저 성명에 이름을 올리셨습니까? 그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요? 네, 어제 저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6시 넘어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명의 자세한 내용이나 움직임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 SNS 발언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모들의 보고를 믿고 잘못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글은 위험한 것이죠. 결국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판을 했는데 비판은 자유롭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출산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지금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 달 전에 정말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이 국가적인 과제를 잘 실현해달라고 부위원장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무에 충실해야 됐고 그리고 이 선거를 나가는 것은 자유지만 선거를 나갈 때도 모양새가 깔끔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제가 알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모습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정확히는 대통령을 비판했다기보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판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아니다 해임은 직접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 전 의원 국민의힘 내부에 돌아가는 모양새는 우군이 지금 많이 없어 보이는데 뭐 불출마 기류까지 느껴진다 이 얘기만 저희가 핵심 내용만 짧게 짚어봤습니다.